박사월입니다. 지금 여기 합정동에 머릿고기 품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순대 국밥집이 있다고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. 보통 우리가 순대 국밥을 먹으러 가잖아요. 그래서 뭐 편육이나 수육 같은 거를 추가로 시켜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, 오늘 방문할 식당인 합정순대국이라는 곳은 이 머릿고기는 무조건 시키고 곁들여서 국밥을 먹는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식당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여기 마포구 합정역 안쪽 골목은 처음인데, 와, 여기 먹자 잘 되어 있네요.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살랑살랑 불고 연인끼리 데이트하기 참 좋은 날씨네요. 오늘 방문할 식당 이름은 바로 여기! 짜잔, 합정순댓국입니다. 주문 미리 할까요? 뭐 드릴까요? 저희 머릿고기 작은 거 하나랑요. 혹시 내장탕도 되죠, 사장님? 내장탕도 하나 주세요. 내장탕에 순대가 들어가요? 순대요? 넣어주시면 감사하죠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는 이런 데다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참이슬 하나만 주시겠어요? 술 안 먹어봤는데 밤에 몇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특이한 게 여기는 숙주가 위에 있어요. 내장은 오소리감토랑 곱창 위주로 들어가 있고, 사장님께서 순대를 드시면 또 순대도 이렇게 서비스로 넣어주세요. 국물은 그 대비사골 그 걸쭉한 느낌보다는 약간 맑은 곰국과 그 사골의 그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. 잡내 없이 좋아요. 어우. 안녕하세요. 아우, 정도 부드러운 정리. 새우젓에 딱 해서. 와. 아니, 저희 순댓국 보통 두 개라면 소주 하나 주세요. 네. 와, 순댓국 이 내장탕을 맛있게 드시려면 다대기 한 스푼, 들깨 한 스푼, 후추 약간, 새우젓 3분의 2를 넣어야 된대요. 후추도 조금, 네, 들깨 한 스푼, 매우니까 조금 느려요. 한 스푼. 맛있다. 머릿고기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이거 제가 사실은 그 머릿고기 주문하면은 막 돈설처럼 막 되게 눈에 확 띄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구분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약간 살코기가 많네요. 새우젓 딱 올려서. 정말 부드럽나? 비계 부분이 섞인 데도 많은데 살코기도 되게 많아요.
와, 머릿고기 진짜 맛있다. 머릿고기가 27,000원, 작은 게 27,000원인데 요 정도 양이면은 제가 이제 내장탕을 따로 시켜갖고 이제 맛보기 순댓국으로 원래 주신대요. 근데 그게 안 나온 것 같거든요. 두 분이서 오셔서 이거 하나 시켜서 맛보기 순댓국에 이제 소주 먹으면 좋을 것 같고 1차로도 좋을 것 같고 2차로도 가볍게 드시기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쫄깃쫄깃하다. 귀자란 게 어딨다. 이 머릿고기가 제가 평소에 뭐 산육이나 머릿고기를 잘 먹었었는데 지난번에 어디 국밥집에 가서 머릿고기 편육을 먹었다가 정말 좀 힘들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. 여기 또 검색을 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비주얼을 보니까 갑자기 식욕이 확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와서 먹었는데 오기 잘한 것 같아요. 이쁘죠? 아, 여기 순댓국은 숙주가 올라가 있잖아요. 근데 숙주가 향이 되게 강한 식재료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순댓국이나 내장탕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국밥의 향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숙주를 이제 원치 않으신 분들은 빼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밥 말아서. 선생님 혹시 맥주도 하나만 주시고 네? 맥주 하나만 주시고 네.
와, 정말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. 와, 항상 이제 국밥집을 가면은 국밥 위주로. 오늘은 약간 그 반대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. 이 머릿고기 수육 위주로 먹고, 뭔가 내장탕 뭐 부족하지 않았지만은 그 머릿고기의 그 아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었네요. 술 한잔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. 안녕.